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시장이 전반적인 반등에 성공한 상황에서는 주도 업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주도 업종 후보군을 찾는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타남으로 인해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완화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한 이후 매매에 참여하라는 관망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하루 이틀 정도 지수 숨고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숨고리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인플레이의 정점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그동안 지수가 바닥에서 일정 수준 반등을 했고 업종물 순환매도 일단락된 후여서 이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전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업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도 업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찾아야 하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보통 종목 또는 업종 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추세적 상승 또는 하락을 보이는데요. 추세 전환을 결정하는 지표로는 주간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이 경험상 매우 유효했습니다. 주간 이동평균선은 10주간과 30주간을 이용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 결정된 종가에 가중평균을 줘서 세팅을 하신 이후 10주간 이동평균선이 30주간을 뚫고 올라가면 추세 상승 신호이고, 반대로 데드크로스 나면 추세 하락 신호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보면, 코스피는 지난 8월 달에 추세 하락 전환 확인된 이후에 1년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21개 업종 중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서 추세가 상승 전환 확인된 업종은 딱 2개 업종으로 운수장비업과 의약품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운수장비업은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방산 업종 내 대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업종은 방산, 조선, 자동차,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업종 내 유망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업종별로 한 종목씩 네 종목을 준비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의약품 업종 내 셀트리온인데요. 현재 의약품 업종 내에서 추세가 상승 전환된 그 외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미약품, 대원제약, 진원생명과학, 파미셀, 현대약품 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7월 둘째 주에 주간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해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었고, 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었고, 하반기에 아바스틴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스텔라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등 신제품 출시가 이어질 예정으로, 주가는 신제품 출시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업종 내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추세 상승 전환 확인된 종목이 현대차, 기아, 만도, 서현이와 SL, 현대위아, 화신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모비스는 7월 넷째 주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 발생으로 중기 상승 추세 전환 확인되었는데,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급 개선이 주가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51만 주, 기간 50만 주 누적 순매수했는데, 장기 투자 관점인 연기금 매수가 특징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공급 정상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과 원재료 및 물류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방산 업종 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 업종 내에서는 추세 상승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주도 업종으로 등극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8월 첫째 주에 중기 상승 추세가 다시 재진입을 했는데요. 하나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가장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효율성이 강조된 이번 그룹 구조
구조 재편의 효과는 4분기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조선업 종내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조선업 종내 상승 추세 전환 종목은 의외로 예상보다 많지 않은데요.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뿐이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은 아직 추세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올해 1월 둘째 주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추세를 유지 중인데요. 양호한 수주와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로 인해 올해 조선 업종 내 가장 먼저 이익 턴아웃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되는 주도 업종 중에서 한 종목씩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